오늘은 시간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1조 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벤츠도 사고 돈이 아주 잘 벌렸어요. 그 수입이 많으니까. 네, 많을수록 11조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 뭐 별로 못벌 때는 뭐 11조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무슨 7천만 원뭐 이런 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한 달에 한 달에 11조가 얼마예요? 700만 원이에요. 돈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왜 부족했게? 수입이 많으면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더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꼬셔요. 투자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 내 돈만 가지고는 또안 돼. 그 은행에서 또 빌려야 돼. 그러면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가고 그러면 수입이 그렇게 많아도 이렇게 실제로 우리 가족이 써야 될 돈은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700만 원 정도만 쓸수 있는 건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내버리면 이제 이참 이상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700만 원이 참 아까워.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내는데 억지로 냈다고. 왜? 안 내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낼 때는 나는 이거를 낼 만큼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런 걸 보여줬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나를 볼때 이게 700만 원을 낸다는 게 이게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이렇게 되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 솔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이게 정말 옳은 신앙생활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하여, 한번 내가 깊이 다시 생각해 보자. 그래서 11조 또는 헌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이런 의무감으로 사실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무감으로 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재미없어요, 이거.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11조 내기 싫어요. 라고 나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안 돼. 그거를 뭐 하듯이 해야 돼?
내가 십일조를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리가 없다. 이거부터 믿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십일조보다 훨씬 더 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 십일조는 누구만큼도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위대하니까 내가 십일조 내든 안 내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나지.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 이제 이거를 확신을 해야 돼. 사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될 때까지가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십일조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십일조를 안 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야, 너 왜 안 냈어? 나 너 더 이상 사랑 안 할 거야. 그런 분은 추호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쪽의 믿음이 문제지. 십일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온다? 내가 문제지. 하나님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거를 여러분이 다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믿,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십일조를 내고 안 내고에 달린 그런 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라는 데 대한 믿음. 믿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저는 십일조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나의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지. 그렇죠. 나의 욕심 때문. 제가 한 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 어떤 땐 1억씩 벌 때도 700만 원도 못 벌어서 힘들어하는 교인들 많았어. 그러니, 이게 뭔가,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내가 십일조를 안 낸다고 해서 미워하고 또는 낸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고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뭐 안 평안합니다. 이렇게 솔직해야 돼. 믿음이 뭐 좋은 척 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벌써 나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할 때, 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자꾸 그 포장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 포장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틈을 자꾸 내는 거지. 틈이 벌어지는 거지. 포장만 없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하시든지 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그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우리 막내 아들, 하고의 관계, 우리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그 뜻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을 이제 주시고, 저는, 아, 그렇군요. 하고, 정말로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했고, 솔직하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상구야, 그러면, 이 십일조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는 십일조 얘기가 내라, 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구약 성경에, 그러면 십일조에 대해서 네가 다시 기도하고 한번 공부를 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으로 진짜 깨닫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있어. 십일조. 십일조. 자, 십일조는 십일조인데 여기에 무슨 십일조? 예, 온전한 십일조라. 온전한 십일조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네가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네 마음으로 준 거냐? 아니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자 말자 내가 낸 700만 원은 온전한 십일조는 아니다. 왜? 내 마음은 별로 없어.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안 읽던 성경을 다시 기도하고 읽으면 이런 게 탁 눈에 띄고 새로운 깨달음이 탁 번쩍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십일조라. 자,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자, 11조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이 뜻은 뭐냐고 하면, 야, 상구야, 나는 있잖아, 하나님인데, 만군의 하나님.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것은 나의 소유야.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의 통치자야.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고 창조한. 너 자신도 알고 보면 네 혼자 네 이상국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상국 너에게 말하니까 그것부터 기록해. 기억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모든 것이 자기 거고 그렇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거란 것은 없는 나 하나님이야.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그게 다 내 거거든.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만군의 쉬운 우리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는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자, 그 부족한 게 없으신 모든 것을 소유한 그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십일조를 창고에 가져와라.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뭐 십일조를 받아들이는 창고가 있다는 얘기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의 수입이 아마 곡물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가마니로 가져오라는 거지. 수확이 열 가마니면 한 가마니 내 창고에 들여놔라. 그래서 그 가마니 한 가마니든 두 가마니든 세 가마니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라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거는 이게 말이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창고가 있대. 그 창고에 우리의 쌀가마니를 어떻게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뭐예요? 양식이 있게 하래. 아니,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양식 걱정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자, 그걸 탁 번쩍 깨달았죠.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쌀가마니 안 갖다 주면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갖다 줘야 내가 먹고 살지,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이기도 해, 맞아요. 조건적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맨날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여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가마니를 안 갖다 주면 양식이 부족하다. 양식 있게 해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먹고 살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할 말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탁 먼저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양식을 갖고 와야, 내가 먹고 살지, 이런 얘기. 딱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어떤 분이 도무지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야. 누구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 걸, 어떻게 박사님이 그런 말을 다 하십니까? 이제 제 심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십니까? 그럴 때는 박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그러면 박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까? 라고 할 때는 박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
하나님이 웃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갑자기 엄숙해지시네.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코미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도 코미디를 하는구나. 11조 안 받아도 하나님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이 써놓은 대로 하면, 11조 안 주면 양식 없다, 못 먹고 산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 말이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웃기려고, 웃긴다는 것은 하나님 바보짓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그렇죠. 가까운 관계야. 허물이 뭐예요? 없는 관계. 니캉 내캉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야. 그런 뜻이지.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니면,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맨날 무슨 소리밖에 안 해요? 엄숙한 소리밖에 안 했지. 11조 가져와야지. 그건 너희들의 의무야.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야. 안 갖고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너희들에게 복 안 줄 거야. 이런 거는 엄숙하게만 할 수밖에 없는 말이야. 그렇죠? 은근히 뭐 주면서? 겁 주면서, 맞아. 그래서 십일조를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 십일조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십일조로, 나를 어떻게? 시험하.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할 말이 아니야. 우리 인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래.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지니라. 성경에 써놨는데, 성경에 있는 말은 반대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 11조 가져와서 한번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봐. 양식이 떨어져서 내가 못 먹고 산다는 말,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 이게 둘 다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라면 이거는 농담이야. 하나님이 시시한 농담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자. 그래서 11조 얘기할 때 이렇게 언뜻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코미디 같은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웃길 수 있어 없어? 예.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가 되자 이거죠. 자, 이런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라? 요한 때까지라. 그 다음부터는 천국은 침노라. 이게 농담이에요. 누가 천국에 침노에 들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몽땅 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했으니, 그 내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들어오면 올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침노해라. 침노란 말 자체는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을 닫았는데도 안 열어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문을 때려 부수고 밀고 들어오는 것을 침노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침노를
당할 것이다. 농담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믿고 자격이 없더라도 들어온다면 나는 너희를 뭐예요?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라는 말을 쳐들어와, 쳐들어와. 믿고 들어오라는 거지. 여기도, 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 시험해봐. 말도 안 되지. 네가 십일조 안 갖다 주면 양식이 없어. 이런 아주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친근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자, 그래 놓고 여기 이제 보면, 자, 한번 시험해봐. 11조 갖고 와봐. 응? 11조 갖고 와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 시험하여. 내가 11조를 갖고 오면 내가 뭐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철저히 어떤 말이에요? 11조 갖다 주면 복을 왕창 주겠다는 거야. 이거는 무슨적 조건적. 근데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고서, 봐라, 11조 내면 하나님 복 왕창 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11조를 내라. 이제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치명적 실수지. 하나님 조건적으로 만들어버려. 그렇죠. 말은 틀림없이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농담식으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를 조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농담이다 이 말이에요. 코미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절을 이렇게 볼 때는 이거는 알쏭달쏭. 내 눈에는 그 코미디처럼 보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저는 항상 여러분 같은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들이 생기를 받도록,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요. 그게 보화예요. 보화를 찾아서 여러분께 깨우쳐 주면 여러분 그렇구나 이럴 때 유전자가 활짝 켜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제 느낌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로 마치 코미디 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착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코미디를 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만 해도 여러분도 놀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렇죠. 설명을 해도 뭐 친근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은 가능할 수 있어. 그래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어. 그게 내 마음에 와 닿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파파가 되고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랑을 내가 아 그렇구나 느껴 느끼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 좀 확실하게 제가 감을 탁 잡고 또 환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아 그러면서 순식간에 생체자 원자파가 어떻게 알파파로 딱 바뀌는 그런 것을 체험하도록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이제 이런 거 하나 깨달으려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어떤 때 몇 개월씩 뭘까 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이제 이래야 돼요. 와 내가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책으로는 이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진짜 마음을 탁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 꼭 그런 우리가 일생생활에 있는 그 어떤 사건,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탁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는 미국에 손자가 딱 하나 있어. 아시겠죠? 우리 둘째 딸은, 이제 우리 큰 딸의 아들인데, 우리 둘째 딸은 자기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자기는 아들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안 낳는다. 그러고 있어서 손자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손자 손녀가 많은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 좋겠다. 아, 뭐 손녀가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 저 손자가 있고 또 손녀도 있고 막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자. 그런데 그 손자도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가 없었다. 왜? 저는 온 세계 각지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강의해주고 세미나해주고 하느라 맨날 비행기 타고. 그래서 우리 손자가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비행기 할아버지라 그래. 영어로 하면 에어플레인 그랜파예요. 에어플레인 그랜파. 왜? 이 할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씩 비행기에서 나타나고 공항에 가서 기다리면 비행기가 딱 도착하면 비행기 안에서 나와. 그리고 또 한 며칠 있다가 비행기 안으로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에어플레인 그랜파지. 비행기 할아버지지. 그래서 그 손자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손자하고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막 그것만 너무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야. 그래서 막 가능한 한 그 손자를 어떻게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참 그런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그런데 뭐또 다시 살아라. 그래도 할 수 없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 예.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예. 손잡고 맨날 하나님 사랑이 어떻고 그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서 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든. 문이 빠져.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손자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아직도 이제 그 병원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자기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겼어,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급한 일이 생기면, 애를 봐줄, 티네이저들을 구해야 돼.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사람들, 베이비시터라고 그래. 베이비시터를 못 구하겠으니까. 오늘, 이제 손자 이름이 제스틴이에요. 제스틴을 아빠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아빠가 베이비시터를 좀 해줘. 그래서 오케이, 해줄게.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날 들어온 수입, 아, 그때 돈 잘 벌었어요. 이제 그 수입을 다 해서 수표하고 현금하고 이제. 근데 주로 미국에서는 수표를 써요. 한국에는 없는 수표가 있어. 개인 수표란 게 있어. 아시겠죠? 은행에서 수표를 찍어줘. 내 이름을 딱 박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다. 그때는 크레딧, 신용카드도 없던 시대야. 물건을 턱 사고, 내가 내 수표 책을 꺼내서, 뭐, 현대 백화점, 탁 해가지고, 얼마. 그래서 내 사인만 하면 돼. 그 미국 사회는 그게 통해. 왜냐면 그거 거짓말로 썼다가는 큰일 나요. 그건 백화점 스쿠파도.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뭐야? 신용이야. 이 사람 거짓말 안 한다. 이거 개인 수표 써주면 은행에 잔고가 분명히 있으니까 써준다. 잔고 없는데 써주면 잡혀가요. 그 부도 내 맘대. 근데 요즘은 그거 쓰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근데 주로 이제 개인 수표로 치료비를 다 내고 가는데, 그날따라 어떤 환자가 어떻게 된 판인지, 이사를 가면서, 이 보험회사하고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보험회사에 주로 수표를 탁 보내오는데, 우리 의사들한테, 현금으로 3,000불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 현금 3,000불하고 주머니에 넣고, 우리 손자하고, 오늘 할아버지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근데 이제 탁 나갔죠. 운전하고 탁 나갔는데 손자가, 아, 할아버지, 아주 힘든 어려운 부탁이 있대. 뭐가 어려운 부탁이냐? 해봐. 그랬더니, 뭐뭐뭐뭐하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알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럼 알지. 걔네 다 알아. 제가 다 가르쳐가지고. 아이스크림 그거 건강식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이스크림 안 사주는데, 한 달에 한 번
딱 사준다. 아, 한 달에 한 번 딱 사주는데, 자기가 감기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난 두 달 동안을 아이스크림 못 먹었다. 아, 그러니까, 건강식이 아니라도, 할아버지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건 건강식 아니잖아. 이런 할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 우리 어머니가 사주는 사원은, 예, 60이 넘은 70이 다 돼가는 아들에게 주려고 캐러멜을 사오시는 그 엄마 캐러멜. 이 어머, 이거 건강식 아니잖아요. 저 이런 거 안 먹는 거 알면서 왜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뉴스타트에서는 생기, 사랑이 주인공이야. 음식이 아니야. 음식은 그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해서 잘 작용하도록 해주는 기본 여건에 불과한 거다. 그걸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이지. 두 달 동안은 못 먹었구나, 세상에. 그래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랬더니, 너 아직도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된 게 아니니까, 좀 더 참아, 그랬다고. 할아버지가 오늘 사줄라. 그래서, 할아버지 사줄게.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집, 아마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31가지, 31 flavor라는 건 이제 아이스크림이 있어. 아주 이게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이스크림 골라라 해서 골라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받아가지고, 맛있게. 할아버지 고맙다. 땡큐, 그랜파.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아이스크림 2불짜리인데 그거 사가지고 수표를 써주기도 그렇고. 근데 현금으로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야. 100불짜리 3,000불. 그래서, 저 좀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집 아가씨한테 100불짜리,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줬어. 그러니까 100불, 아가씨는 어떻게 돼? 98불을 거스름 돈을 줘야 돼. 이거 한참 써야 돼. 10불짜리 9개, 1불짜리 8개. 한참 걸리잖아. 근데 그 우리 손자 딱 보니까 할아버지는 돈을 한 장 꺼내서 줬는데, 아가씨는 이게 막 한참 세서 이만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아니 그 금방 그 준 한 장짜리 돈이 되게 많은 돈인 것 같은데. 무슨 돈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어리니까 그 얼마나 큰 돈이냐를 알려면 아이스크림을 몇 개나 살 수 있는 돈이냐. 그래서 100불짜리 가지고 2불짜리 아이스크림 사려면 50개야. 그러면 애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먹어. 그러면 50개월을 먹을 돈이야. 그래서 50개월이면 4년하고 2개월이야. 그래서 이거 그 돈 한 장만 있으면 네가 앞으로 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어. 그 자식아. 4 years? 4년 동안이나? 와!
막 너무 놀래고, 어떻게, 그 돈 한 장 가지고 4년 동안은 먹을 수 있다.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할아버지는 재벌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는 대재벌 망군의 할아버지야. 필요한 거 있으면 할아버지가 다 해줄 거예요. 와, 그랬더니 이놈의 할아버지는 와, 저는 나는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나는 할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막 감격을 했어. 그래놓고 이제 또 물어. 그럼 할아버지는 그런 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네. 다 꺼내서 한번 좀 보여달래. 그래서 탁 보여줬지. 보여주니까 29장이 더 있거든.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아이스크림을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네. 그러면 한 장에 4년이면 예? 30장이면 몇 년이야? 120년이야. 네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120년 동안 먹을 막 이 자식이 막 와, 할아버지 막 할아버지가 정말 위대해졌어. 진짜로 망군의 할아버지가 되었어. 아, 이제 그러니까 야, 할아버지 그걸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우유, 제가 기관지 천식도 앓고 여러 가지가 알레르기성 병을 알아가지고 우유는 별로 안 좋아. 속에 들어가면 우유를 마셔도 그렇고 요즘은 그 우유 알러지가 다 난 것 같아. 옛날엔 우유 들어갔다 하면 탈이 나. 그래서 그 탈락이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좀채로 뭐, 진짜 먹고 싶으면 조금 먹는 척 하는 거지. 근데 손자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한 입 얻어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와, 이 자식이, 입장 곤란한 표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고. 할아버지, 이게 보통 때 같으면 나는 먹겠는데 오늘은 나는 먹자 그러지 말라 이거야. 지금 이것도 부족하다 이거지. 두 달 만에 이거 먹는데 왜 나눠달라 그러냐.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거 아니라, 손자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을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기꺼이 나눠 먹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지. 아이스크림 때문에 달라고 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돈 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제 그 이거를 알아야 돼. 예? 아시겠죠? 이거를. 그래서 11조 얘기도 알고 보면 사랑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사랑을 분리해서 사랑은 사랑대로 놀고 11조는 11조대로 놀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꼭좀 얻어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제 꼬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지?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행복하대. 그러면 네가 할아버지를 한번 봐봐. 쳐다봐봐. 할아버지도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인대. 왜 행복하냐?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손자에게 자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는 행복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랑 받는 것도 행복하고 주는 것도 행복해. 할아버지 행복해. 내가 너한테 사줘서. 그런데 받는 것도 행복하지? 많이 행복해.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네가 한 입만 줘봐. 한 입만 줘보면 할아버지도 받는 행복이 있고, 너도 주는 행복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나한테 한 입 안 나눠 먹으면 행복이 두 개밖에 없어. 너도 한 개 받는 행복, 할아버지도 뭐예요? 주는 행복. 두 개밖에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네가 한 입만 줘봐. 이게 두 배로 늘어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진리예요. 그랬더니 자식이 할 말이 없잖아. 왜? 할아버지 말이 맞잖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근데 있잖아,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하고 나는 먹으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준 행복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 할아버지야 받는 행복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는 주는 행복이 오늘은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오늘 주면 큰 손해라 이거야.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맞아. 그렇겠네. 너 두 달 만에 한번 먹으니까 오늘 네가 할아버지한테 줘봐야 행복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네. 그렇구나. 맞아.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 시험해봐. 그렇죠? 시험해봐. 시험해보고 한번 일단 줘봐. 그래서 만약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 줬는데 행복을 못 느낀다면 얘기해. 네가 손해본 거니까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살 돈을 나한테 준다. 그러면 네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서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할아버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야 돼. 조금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진짜 눈곱만큼밖에 안 먹었어. 그래도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내미는 아이스크림을 눈곱만큼만 먹어도 이 할아버지는 뭐예요? 아, 땡큐. 너무너무 맛있다. 와, 이 아이스크림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맛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그죠? 왜 웃었니? 그러니까. 너 기쁘구나. 할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 주고 할아버지 맛있다 그래 기쁘구나. 기뻐 그래. 그러면서 저보고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 두 번째 첫 번째 아이스크림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었어. 그래도 할아버지는 기뻐. 두 번째 아이스크림은 진짜로 온전한 11조야. 아시겠죠? 예. 네. 와.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떻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자, 할아버지 기분입니다. 하나님 기분. 내가,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이제 이거를 할아버지로 하면,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이게 11조를 내면 복 줄 거. 이렇게 조건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그 손자와 함께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이것도 코미디예요. 어떤 코미디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자스틴, 할아버지가 배고파 죽겠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거는 할아버지가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어. 그런 대화야. 그런 대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가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아, 십일조를 안 내면 혼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도록,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 이런 수가 있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러 왔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뱃돈 만 원짜리 한 개씩을 줬어. 그 손자가 다 뛰어내려가지고 가게 가서 꽃갈콘 사왔어. 할아버지는 꽃갈콘 안 먹어도 돼. 그럼 할아버지가 좀 얻어먹으려고 뭐라 그래요? 꽃갈콘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손자가 할아버지 좀 먹어봐. 이거 얼마나 행복이에요. 할아버지도 좀 먹어봐. 손자가 안 줘. 누구 돈으로 사놓고? 자기가 할아버지 세뱃돈으로 사놓고 자기 거래. 그럼 하나님은 그걸 자기 거라고, 손자 거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밥을 안 먹었어. 할아버지 배 많이 고파. 그렇게 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손자를 꼬시고, 이제 꼬깔콘 손자가 좀 주면 먹고, 할아버지 아침밥 먹긴 먹었어. 배 안 고파. 그럼 손자, 그러면 왜 배고프다 그랬어, 할아버지? 네가 주는 거, 네가 주는 사랑을 한번 먹고 싶었어. 그게 십일조의 마음이야. 아시겠죠? 네. 유전자 켜지죠? 네. 이게 이제 사랑 얘기야, 사랑 얘기. 이거를 자꾸 법적으로 무슨 사실관계를 따져서 뭐 분석을 하고 이래봐야 하나님이 안 나타나. 하나님은 무엇인데? 사랑이신데. 유전자도 안 켜지고.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다시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말은, 제가 맨 첫 번째 시작할 때 드린 말씀, 십일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일조를 제가 드리고, 드리기 싫어도, 그렇죠. 이게 언젠가는 드리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솔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하여 꼭, 그래서 뭐 진짜 10%가 맞니 11%가 아닌지 0.9%인지 그런 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온전하지 않는 십일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희가 이 사랑 진리를 알지니, 사랑을 알지니, 그 사랑이, 그 진리가, 생명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